충남도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홍성 등 충남 다섯 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 비용과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돈은 복구 비용으로 350억 원을 책정하고 산림 복구와 조립식 임시 주택 건립 등에 3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. 또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재난 지원금과 피해 지원금을 이달 중으로 지원할 예정인데요. 지난달 충남에서 발생한 산불로 시설, 농기계 피해 720여 건등약 34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.